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과의 복된 교제를 기다리는 우리들은 중요한 단어 한 가지를 늘 품에 품고 삽니다. 그것은 바로 소명이라는 단어죠. 영어로 calling, 하나님의 부름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소명은 목회자나 목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을 때에 우리는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게 됩니다. 어떤 직업으로 어떤 처지로 부름 받았든지 그 자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복된 그런 부름의 현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업을 보더라도 직업을 영어로 vocation이란 말을 쓰는데 그 말의 어원 속에는 부르심이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업 영역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직장생활을 할 때에도 소명과 상관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럭저럭 그냥 문제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즐겁게 보람있게 열매 맺으며 일하려면 그 직장으로 그 직업 영역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부름의 확신이 있을 때 훨씬 더 기쁨으로 생활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 즉 그 모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재능의 연합이 이루어질 때에 가장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응답하는 법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셨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성실하게 그의 일상생활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냥 눈으로 보면 특별한 자리가 아니었을지 몰라도요, 성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해 갑니다. 남들 보기에는 대단치 않아도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님 앞에 제자로서 부름받는 그 장면에서 베드로는 어떤 처지 가운데 부름받았습니까? 그는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예수님의 부름에 대답하죠.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밤은 평소와 다르게 평소는 어느 정도 수확이 있었는데 열심히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내리고 거두고 내리고 거두고를 계속 반복했을 겁니다. 성실하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도 안 잡혀요. 아마 이쯤 되면 오늘 밤은 모든 것이 끝인가 보다, 수확이 없으니까 오늘은 안 되는 날인가 보다 하고 일찍 접어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거두기를 반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볼 때 얘야 너에게 그 고기가 있느냐 할 때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 헛수고하는 장면을 지켜보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 수확이 없어도 계속 그물을 내리고 열심히 하는 그의 모습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잔머리 굴리고 농땡이 치는 스타일을 쓰셨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예수님 말씀 들어오는 것을 보셨고 또 새벽에 일찍이 나가서 물고기 잡는 것도 보셨고 그러면서 그를 관찰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불성실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실성은 모든 것의 기초이죠. 똑똑한 사람은 어디서 구할 수 있지만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 구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머리 좋음이 아니라 성실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니, 이것은 우리의 생활 전체에 적용되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야곱이 큰 부자였습니다. 그 가정을 이을 만한 아들 딱 하나를 느지막히 낳았는데 그 아들의 며느리가 아직 없어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구하고자 할 때에 그 집 전체를 맡아 주관했던 신실하고 믿을 만한 종에게 나를 위하여서 우리 아들의 며느리를 좀 구해오라. 조건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동족 중에 가서 구해와라. 갔습니다. 아마 그 종도 그 주인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은 신실한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주인은 그에게 우리 동족 중에서 가장 구레화라 했는데 그가 가정의 실물을 책임지는 입장으로 봤을 때에 어떤 사람이 이 큰 가족, 큰 대가족을 이끌고 나갈 만한 가능성 있는 사람일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내가 이런 사람이면 하나님 주신 사람을 알겠습니다 하며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 우물가에서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이 약대들에게도 물을 먹이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 주신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게 참 재미있죠. 이 내용을 잘 보면은요, 그냥 어떤 사이드로서 볼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그 사람의 성실성과 사람들을 보는 눈, 짐승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안목, 성실성을 보고자 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마을에 이르렀을 때 그 나홀의 성읍, 즉 그 가족의 성읍이었어요. 여자들이 물을 길러오는데 그때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물을 다오. 그때 리브가가 그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내가 갖다 오겠습니다 하고 그 우물로 물을 길러 다시 갑니다. 두레방만 내리면 그냥 얻을 수 있는 우물이 아니고요, 아래로 계단을 통해서 한참 내려가서 물을 이고 지고 떠와야 되는 곳이에요. 수고하여 떠옵니다. 그의 성실성을 보고서 이 그녀는 우리 큰 집안을 다스릴 만한 그런 사람이 분명하다 이야기해서 이 정혼을 추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성실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 속에서 그에게 가져온 이 종들에 대해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했을 때에 동일하게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충성된다는 것은요, 성실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기준이 그래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일상 속에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모세의 부름받은 장면은 어땠습니까? 모세도 부름받을 때 보면 성실하게 일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성을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칠 때에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해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모세도 성실한 양치기였습니다. 그는 혈기왕성했고 실력 있는 애굽의 엘리트였는데 한순간에 전락하여서 광야에서 낯선 양식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42년이 지난 그때도 양을 성실하게 먹이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커리어가 끝나고 대도시의 생활에서 끝났다고 해서 나는 끝이야, 내 인생은 마감이야, 이 무슨 고생이야 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냥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성실하게 먹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맺죠. 성경에 유명했던 인물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을 보면 지나칠 정도로 성실했어요. 창세기 37장 16절을 보면은요, 그가 심부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의 아버지가 세겜에 가서 형들이 양떼를 잘 치고 있나 보고 와라 얘기했어요. 근데 갔어요. 근데 양떼도 없고 목자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불성실하거나 겨우 말만 듣는 사람이면 아비에 가서 얘기했을 겁니다. 없던데요? 하고 끝났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런 아버지 마음을 알아요. 형들이 안전한지 잘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형들을 찾아 헤맵니다. 세겜 곳곳을 찾아 누빕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는데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알려주소서. 힘쓰고 애써서 열심히 형들이 있는 걸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도단으로 간다던데, 그래 도단으로 갑니다. 그는 이렇게 성실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형들의 미움받아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성실해서 그 인생이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 전체 동안 성실하게 살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팔려가서 종살이하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성실했습니다. 주인의 신뢰와 인정을 받았습니다.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감옥 속에서도 무지한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성실하게 일해서 간수장의 인정과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가 왕에게 발탁되어서 이락 총리가 되었을 때도요, 신실해서 뭐 그 왕이 요셉에게 맡긴 것은 더 이상 간섭을 안 했습니다. 최선 다해서 알아서 잘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상생활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충성스럽게 성실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백성 구원의 사명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 일꾼은요, 이런 성실성이 바탕돼야 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갔던 어떤 교회는요, 교회에서 중요한 임직자를 뽑을 때에 몇 가지 검증을 하는데, 교회 생활 속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나, 헌신했나, 그것은 기본이고요. 최종적으로는요, 직장에 전화를 걸어서 직장 동료한테 그 사람 어떻습니까? 평판을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섬뜩했습니다. 내 친구들한테, 동기들한테 나에 대해서 다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려나,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 신앙대로 살고 있느냐를 점검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직분과 사명을 갖지 않았을지라도 나의 삶은, 나의 일상은 그 자리에서 부끄럼 없이 성실한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어떤 특별한 사명과 비전도 모르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확실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할 일은 분명합니다. 내가 부르심 받은 그 자리, 내가 일하는 자리, 일상생활에서 항상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맡겨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우리는 그냥 허송세월로 보내거나 하루 지났다고 그냥 만족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특별한 사명도 주시고자 우리를 감량하는 자리입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일상이 성실하여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도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두 번째로 한 번 더 나가서는요, 하나님 앞에 열려 있어야 됩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여긴 하나의 난점이 있고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너무 성실하게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일상성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그 먹고 사는 그 모든 것에 집중하느라고 다른 것을 돌아볼 겨를이 없게 될 때 그걸 일상성에 빠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잘 사지만 거기 그림자가 있어요. 그 뭡니까? 하나님께 예민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꼭 기억할 사실이죠. 나는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늘 하나님의 자녀인 것, 이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소속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만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을 맡기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살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합니다. 아니 좀 심하면 망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39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 잘 보셔요. 홍수 전에 사람들 열심히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려면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열심히 일해야 가능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있고 자식 키우고 잘 되게 하고자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 요즘보다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요즘 미래가 불안하다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애도 안 낳고 뭐 그런 이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요즘 기준에 보면은요 열심히 살잖아요. 먹고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열심히 열심히 일합니다. 예수님도요 여기 대해서 문제 삼은 건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하는 것 정죄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첫 번째 나온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어요. 축복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생활은 다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에 속합니다. 다만 이 말씀에서 주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상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 빠져서 눈멀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의 깨어있지 못하다 보면 이 세상이 끝이 있음을 망각하고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전하려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사는 거 좋지만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세상에 소속된 자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속이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맡겨진 모든 사소한 것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보면은요,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아마 지루할 정도의 인생, 그 일상을 보냈을 거예요. 매일매일 그 일이 그 일입니다. 근데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일상에 푹 빠지지 않고요, 그 인생에 뭔가 비범한 일이 생길 때에 거기에 주목하는 안목이 있었어요. 주리기 3장 2절 3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신지라. 근데 거기에 사자가 있는지 뭐 어떤지 잘 몰랐어요. 근데 그가 보니까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자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를 통해서 그에게 신호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광야에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습니다. 아이 뭐 타다 말겠지 뭐 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광야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하는 걸 볼 때에 아이 그거 신기한 거 아닙니까? 네, 신기한 거 맞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가물 때 보면은요, 나무끼리 마찰력이 있고 지나치게 건조하는데 태양빛이 강할 때에 자연적으로 발화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 옛날 말 천불붙이라고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 같다. 그래서 가끔 그 불이 나고 산불이 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광야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지나치게 건조하고 햇볕은 따갑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나무들이 이 건조한 대기 속에서 가끔 불 붙는 일이 흔치 않지만 그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광야 40년 생활이면 아마 여러분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무엇을 봤냐면요, 불은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지켜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지 하고 그것을 봅니다. 그냥 지나쳐가지 않고 그 속에서 뭔가 신호를 느낍니다. 이게 무엇인가? 어떤 설교자는 이 부분에서 그렇게 묵상을 해서 쓴 걸 봤어요. 아마도 그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는 이거를 봤을지도 모른다. 아마 그의 민족을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가 지금 잊으려고 해도 잊지 못하는 그 민족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심한 고난을 받아요. 노예 생활을 해요. 심지어 아들이 나면 죽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 내려져요. 그 민족을 몰살시키려 해요. 하지만 그 민족은 어떻습니까? 쇠락하지 않고 오히려 버티고 오히려 번성이 갑니다.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그 민족, 그 동족, 그 모습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나무 속에서 자신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한때 촉망받던 인재에서 도망가서 광야에서 목동으로 잊혀진 세월을 살고 있지만 그 마음 속에 아직도 그 민족을 향한 마음이 불타고 있는 것, 꺼지지 않는 것, 그것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마음 속에 불은 꺼지지 않고 있는 것을 그 떨기나무 속에서 보지 않았을까요?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가까이 가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그는 아마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았을까. 그 마음속에 그 동족을 향한 불이 꺼지지 않은 채 있었기 때문에 그 불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열려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다가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 재수 없어도 끝날 수 있지만 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막고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 아닌가 결단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TV에서 어떤 뉴스를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째 저런 일이 하곤 하지만 그것을 본 다음에 어떤 세대를 향한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사람도 가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일하실 때 그 일하는 것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시죠. 자, 모세가 떨기나무 가까이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가 보려고 돌이키는 것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경상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적극적이진 않아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모세도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려고 몸부림칩니다. 4장 이후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하라는 사명에 대해서 그 소명을 피하려고 애쓴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나처럼 도망간 거라 등지지 않습니다. 그런 핑계를 댑니다. 아니 난 안 돼요. 난 부족해요. 끝트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지도자는 말을 잘하고 언변이 등해야 되는데 나는 입술이 둔해요.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사실이었을 겁니다. 그가 애굽에서 40년 있으면서 궁중에서 모든 말과 언변과 학술에 능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 정도 지나면은요 예전에 쓰던 말을 잃어버리기 쉽상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이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히브리 말도 상당히 많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애굽말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어릴 때 배웠고 접촉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했을 텐데 광야에서 그 말을 쓸 일이 거의 없어요. 미디안 방언만 익숙했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말은 사실이었을 거예요. 내 이런 처지로 내 입술로 설득이 안 될 겁니다. 지도력 발휘가 안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4장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자 여기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그 형편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걱정하는 것, 우려하는 것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미리 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십니다. 입을 지으신 거고 말 못하게도 말을 잘하게도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입과 내가 함께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이 모세에겐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왜 하필 이런 타이밍에 부르십니까?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왕년에 힘 있고 능력 있을 때 나에게 특별한 사명 주시지 않고 아니 내가 지혜도 있고 지위도 있을 때에 왜 나를 부르시지 않고 지금 아무런 가진 지위도 없고 건강도 안 되고 나이도 들었고 자존감도 하락된 이때에 나를 부르십니까? 아마 그런 외침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부르실 때를 보면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때 부르실 때가 참 많아요.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은 모세의 생애를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이 굉장한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다. 40세 전까지 영어로 I'm somebody 그래놨고요. 미디안의 목자로 전락해서 40년 동안 양떼만 보고 살던 사람 소리보다 양소리가 더 익숙한 시대가 있었다.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위와 신분을 상실한 도망자에 불과하구나. 그때 자신을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I'm nobody.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듣고 그의 응답한 이후에 그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의 신분과 위치와 자존감이 달라집니다. 그때 그의 얘기는 I'm God's buddy. 나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동역자다. 일생의 세 단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첫 단계입니다. 나이 들고 힘도 없고 뭘 맡겨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힘을 주어서 감당할 수 있다는 세 번째 단계 삶을 원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 받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들어오실 때 봤을 텐데 나가실 때도 볼 거예요. 사역 박람회 한다고 막 그냥 써 붙여놓고 교사도 하세요. 찬양도 하세요. 뭐 좀 도우세요. 몸으로 뛰세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거 보면서 나에겐 해당 없어요 하면서 안전거리를 두고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냥 가서 보셔요. 하라고 막 강조 안 할 강요 안 할 거예요.
가서 보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음도 있고 정말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도전하시면 이름 써놓고 나를 불러주세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힘이 없지만 내가 이 사역을 지지하고 기도하고 하다못해 행사할 때 문자라도 보내주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후원이라고 써놓으시면 좋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일에 나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셔서 나를 특별한 사명의 자리를 부르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상생활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고 불러주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다가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사명으로 부르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진작에 응답해야 됩니다. 내가 능력 없고 내 힘 없는 것 다 아십니다. 자신 없는 것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아의 힘이 빠지기까지 기다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쓰실 때예요. 최소한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응답할 때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맡기실 겁니다. 책임감이란 말이 있죠. 영어로 responsibility란 말인데 영어의 두 가지가 합쳤어요. response, 응답하다와 ability, 능력이란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은 응답하는 능력이에요.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 음성 듣다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시고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를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은 지금 그냥 고기만 켜고 낚는 어부였어요. 근데 사람 낚는 어부는요 따라오면 주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힘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할 때에 씨름을 해서라도 그의 사명을 알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할 때에 우리의 평범했던 삶이 비범하게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능력 없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시기 전에서라도 일상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의 사명이 느껴질 때 기쁨으로 응답하여서 주님 나라에 복되게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 기쁨으로 응답하여 쓰임받는 자 되게 주옵소서. 내가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진 작은 것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보시고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와 동행하시며 부르심에 응답하여 쓰임받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